오늘 공동대표의장을 선출하려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총회가 또 무산됐습니다. 개신교와 천주교, 불교 등 7개 종단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오늘 총회를 열어 공동대표의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천주교와 불교 등 일부 종단 수장들이 불참하면서 성수가 안 돼 총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.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5월에도 공동대표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를 계획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. 지도자협의회는 다음 달 초 다시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